명성교회 세습이 무효라는 교단재판국의 판결이 나왔지만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9월 총회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되는데요.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천안기독교총연합회와 신천지의 공개 토론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8개 교단 이대위는 성명을 내고 교단 연합 차원에서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교의 나라로 잘 알려진 태국, 국왕도 승려 앞에선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데요. 낯선 땅 한국에서 복음으로 변화된 태국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N4 세대라 불리는 이 시대 청년들에게 복음으로 희망을 주는 2019 성령 한국 청년대회가 오는 31일 열립니다. 이번 대회의 공동대회장을 맡은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2년 넘게 논란이 됐던 명성교회 부자 세습. 교단재판국이 세습 무효 판결을 내렸지만 명성교회 입장은 크게 바뀌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히려 김하나 목사의 사역이 지속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세습을 유지하기 위한 명성교회의 구체적인 대응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인경 기자입니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에 대해 총회 재판국이 세습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7년 10월 24일 서울 동남로의 제73회 정기 노회에서 행안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유임 목사 청빈한 승인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상입니다. 이번 명성교회 세습 결의 무효 판결은 재판국원 14명이 만장일치로 내린 결정입니다. 재판국은 지난해 세습을 인정한 원심 판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서 김사만 원로 목사가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준 것이 세습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오후 7시쯤 나올 것이라 예상한 판결은 마라톤 회의 끝에 자정이 다 돼서야 나왔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결과를 기다리던 세습 반대 단체들과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생들 사이에선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서울 동남로회 비대위가 앞장서서 우리 총회가 인정할 수 있고 또 사회가 인정할 수 있고 노회원들과 우리 명성교회가 다시 새롭게 재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심 결과에 따라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가 아닌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해야 하지만 판결에 승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다시 재재심을 청구하거나 9월 총회에서 재판국 판결을 뒤집으려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기총회가 한 달 남짓 남은 가운데 명성교회 사태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공개 토론을 둘러싸고 천안시 기독교총연합회와 신천지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측은 시위와 집회를 이어가며 공개 토론에 나설 것을 서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논란이 계속되자 한국교회 8개 교단 이대위는 교단 연합 차원에서 적극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천지 천안교회 앞에서 공개 토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 소속 92개 교회에서 모인 성도들은 규탄 집회를 열고 신천지에게 공개 토론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집회엔 주최 측 추산 1,4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여했습니다. 신천지 천안교회에 빠져 있다가 지난해 탈퇴한 한 청년은 신천지 신도들을 향해 거짓을 말하는 이만희 교주에게 속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전히 신천지에 빠져 있는 딸을 둔 부모도 신천지 때문에 화목했던 가정이 산산조각 났다며 딸이 가족의 품으로 속히 돌아오기를 호소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나곤 합니다. 정말로 이만희라는 사람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팔고 있는지를 제발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의 청춘을 이렇게 신천지가 짓밟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5년 남짓한 세월을 신천지에 속아서 청춘을 보내고 있으니 가슴이 메어지다 못해 갈기갈기 찢겨지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전 천안시내 한복판에선 만여 명의 신천지 신도들이 운집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신천지 천안교회는 청기총과의 공개토론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공개토론 결렬은 전적으로 청기총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청기총은 신천지 측에서 성경 없이 토론하자는 요구사항을 핑계로 공개토론을 먼저 회피했다며 오는 22일 공개토론에서 이만희 교주가 직접 이긴자임을 증명하라며 공개토론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신천지가 공개토론하자! 공개토론하자라고만 말하지 말고 정말 진리고 정말 자신 있으면 2019년 8월 22일 공개 토론의 장소에 두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 이만희 꼭 나오시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과 합동 등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회는 오는 8일 청계총의 공개 토론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에 정면 대응하는 천안시 교계에 한국교회도 힘을 모으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QTV 뉴스 윤인경입니다. 대표적인 불교 국가로 알려진 태국에선 남자로 태어나면 한 번쯤은 승려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출가를 최고의 공덕으로 여기기 때문인데요. 여성들도 출가 경험이 있는 남성을 좋은 배우자감으로 생각할 정도로 태국에서 불교는 종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QTV 특별기획 한국에서 만난 하나님 이번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태국 이주민들을 예배자로 세우고 있는 펠로우십 교회를 유창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펠로우십 교회. 일요일 아침부터 찬양이 흘러넘칩니다. 귀에 익은 멜로디에 태국어로 가사를 붙였습니다. 찬양팀을 비롯해 예배하는 성도 모두가 태국인입니다. 주로 인근 공장에서 일하는 이들은 오전 9시면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내일이면 힘든 하루가 기다리지만 오늘 예배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이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끄는 건 바로 하나님의 참 사랑입니다. 아내인 백운하 선교사와 20년 넘게 태국인을 섬기고 있는 이용우 목사는 이들을 영적 리더로 키우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15개 태국인 교회와 연합해 지도자 훈련 과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일꾼이 부족한 태국 교회에 평신도든지 아니면 사역자가 되든지 훌륭한 교인 내지는 사역자가 되기를 저희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내에 이들을 열심히 말씀과 기도, 전도로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저희들의 목표요 비전입니다. 펠로우십 교회는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이들에겐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함께 모여 위로하고 그리운 고향 음식도 나눕니다. 자연스럽게 만난 인연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만 11아이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언젠간 한국을 떠나야 할 이들이지만 이곳에서 받은 사랑과 은혜는 잊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한국을 찾은 태국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펠로우십 교회. 한국에서 만난 하나님의 참 사랑이 이들을 통해 고국에 있는 가족에게까지 전해지길 기대해 봅니다. QTV 뉴스 유창선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N포 세대. 요즘 청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꿈과 희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 청년들에게 복음의 참 소망을 전하는 2019 성령 한국 청년대회가 오는 31일 오후 4시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 공동대회장을 맡은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유창선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좀 여름 행사로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저 성령 한국 청년대회가 이제 2년 만에 열리는데 네. 벌써 5회째를 맞이했습니다. 네. 그 공동대회장을 목사님께서 맡으셨는데요. 그 행사에 대한 소개와 또 올해 좀 주목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그래서 fill in blank 했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 한국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something, 어떤 것을 좀 채우자. 그래서 2019년에는 fill in에서 blank.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하는 자마다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또 나의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심의 부름의 목적이 어떤 것인가? 그 성령왕국 대해서 찾고 또 그 소명 가지고 새롭게 지금 참 어렵지만 하나님 내게 지금 부름의 사명, 소명을 붙잡고 나가자 라는 의미로 2019년 이번 대회는 fill in blank를 잡아서 이번 성령왕국 대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광림교회는 따로 청년 선교국을 둘 만큼 좀 청년 사역과 선교에 집중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특별히 청년에 이렇게 주목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이 살아야 한국교회가 살고 우리 청년들이 살아나야만이 미래가 또 새롭게 펼쳐질 것 같아서 우리 청년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또 지원도 하면서 또 우리 청년들이 젊은 날에 예수 만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꿈들을 발견하고 그 꿈을 이뤄나가게끔 또 삶의 연장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의 연장 속에서 저들이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대형교회는 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사실상 그 중소형 교회에서는 청년들을 보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제가 감리교 그 자료를 한번 봤는데 청년들이 전체 교인 중에서 6%밖에 차지하지 않더라고요. 네. 안타깝게도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교회를 외면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것은 알고 있지요. 또 문제점에 대한 바른 해결, 바른 해답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얘기하는 본질로 돌아가자. 그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거제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기도의 삶, 경건의 삶, 우리가 흔히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의미가 구별된 삶이지 않습니까? 좀 세상과 구별된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끔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고 본질로 저들에게 좀 삶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가르쳐준다고 한다면 또 제시해준다고 한다면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청년들에게 우리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질이나 어떤 여건이나 이런 넉넉함이 아니라 정말로 가치 있는 거룩한 사명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또 이루어가게끔 교회가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본질을 가지고 저 우리 청년들에게 그 삶의 문제에 해답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럴 때에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미래의 꿈들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좀 이렇게 세상에서 이제 힘들어하는 청년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한국 청년대회를 준비하신 입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들을 발견할 때 그 삶이 참 기쁜 삶이고 편안한 삶이고 그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좀 깨닫는 그럴 때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좀 새로운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사명이 분명하면 그 목적이 가치가 분명하면 지금의 삶의 어려움과 역경은 얼마든지 견디어 나가지 않을까. 또 교회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것을 전해주고 증거해주는 공동체가 되고 우리 젊은이들이 그 안에서 그 사명과 그 뜻, 거룩한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젊은이들의 삶, 우리 청년들과 자매와 형제들의 삶이 좀 풍요롭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성령한국 청년대회 주제처럼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의 가슴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와주세요. 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한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된 가운데 한국교회 총연합이 성명을 내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각계가 협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온 가족과 함께 다녀오면 좋을 기독교 유적지를 소개합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박지연 기자와 한하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광복절을 앞두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3.1운동 100주년이자 광복 74주년을 맞이한 올해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지며 우리나라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일본 아베 정부가 과거 제국주의적 정책을 시도하려는 것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김성복 대표회장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아베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며 과거의 잘못들을 사과하고 평화공존의 미래를 주도하는 국가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교총은 한국교회가 한일 양국의 갈등에 동참하기보다 평화와 화해를 위해 노력해야 될 사명이 있다며 교계가 시민사회의 다양한 노력에 관심을 두고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광역시가 퀴어축제 개최를 앞두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퀴어축제 조직위에서 이달 말 행사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천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는 시청사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퀴어축제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동성애가 단순한 경향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 질서를 파괴해 인간사회의 전통적인 가치와 질서를 뒤흔든다고 밝혔습니다. 발언에 나선 한 학부모는 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넘겨줘야 할 유산은 아니라고 본다며 이 나라를 책임질 다음 세대를 위해 끝까지 퀴어축제를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인천퀴어축제조직위원회는 오는 31일 인천 부평구 일대에서 퀴어축제를 개최할 것을 계획하고 있지만 정확한 장소를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TV 뉴스 박재현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다녀오면 좋을 기독교 유적지를 소개해드립니다. 기독 신앙인으로 농촌 계몽운동에 힘쓰다 과로로 26세 생을 마감한 최용신 선생. 경기도 안산에 자리한 최용신 기념관은 그의 유언장과 건국훈장, 상록수 초판본 등 남다른 사명과 애국정신을 엿볼 수 있는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지는 화성지역 독립운동과 제암 고주리 학살 사건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학살에 있었던 제암리 교회와 23인 순국묘지, 일제의 만행을 외국에 알렸던 스코필드 선교사 동상 등 여러 유적을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으로 휴가 갈 계획이라면 복원된 모습의 소래교회를 잠시 둘러보는 것도 좋습니다. 소래교회는 황해도에 세워진 한국 최초의 자생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운 서상륜 서경조 형제와 조선의 마게도냐인으로 불리는 이수정의 흔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계의 하나님 통치가 실현되도록 힘쓰고 있는 선교단체 BTC가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사역에 동참합니다. 구TV와 BTC는 업무 협약을 맺고 미디어를 통한 한국교회 회복사역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BTC 오주병 대표는 구TV와 사역을 함께하게 돼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산되는데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TV 김명전 대표이사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BTC와 협력하게 된 건 새로운 도전이라며 예수님 삶을 지향하는 비즈너리 사역에 함께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BTC는 비즈니스 선교사 비즈너리를 양육하기 위한 전문 교육 과정을 통해 비즈니스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한하은입니다.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가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도입국 자녀들을 위한 국제대안학교가 설립됐습니다. 경기 안성에 위치한 로뎀나무 국제대안학교는 8월 5일 학교 관계자와 입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설립예배와 입학식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학교는 가구 디자인, 통번역, 신학과목 등 다양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1, 2학기로 4개월씩 모두 8개월 과정을 이수하면 지역 기업체에 취업을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양중앙교회가 지난 8월 6일 미얀마 야칸인주의 딴데 교회를 방문해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는 지난 5월 미얀마 교회 설립에 2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딴데 교회는 현지 성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두 달 만에 예배당을 완공했습니다.
안양중앙교회 손재훈 목사는 설교를 통해 현지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지역 복음화에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이 2017년 말 이후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은 하지 않고 있지만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선은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북제재위는 안보리에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고 그 속엔 북한이 정교한 방법으로 은행이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 해킹을 통해 2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탈취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해킹이 북한 정찰총국의 지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훔친 돈의 세탁도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여성들도 자유롭게 여권을 만들고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동안 사우디는 남편이나 아버지 등 남성 보호자 허락 없이 여성들이 여권을 갱신하거나 출국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왔습니다. AFP통신은 사우디 당국이 현지 시간 2일 발표한 새 법에 따라 21세 이상 여성들에게 독자적으로 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 법은 또 여성에게 자녀의 출생 등록 권리와 근로 기회도 인정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도입한 일회용 비닐봉지 유료화 정책이 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BBC 방송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영국 내 7개 대형 유통업체에서 판매된 일회용 비닐봉지는 약 5억 5천만 장으로 이는 2015년 유료화 정책 도입 당시 사용량과 비교해 90%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영국은 2015년부터 2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대형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50펜스, 우리 돈 약 70원을 받고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의 한 주에서 공립학교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란 문구의 전시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시행해 눈길을 끕니다. 해당 문구는 지난 1956년 미국의 공식 모토가 됐고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국가 통화에도 이 문구를 새겨넣은 바 있습니다. 최근엔 세속화의 물결이 거세지면서 화폐 속 문구를 삭제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빌리그레안 복음주의협회는 이 모토가 통화에만 국한돼선 안 되며 일상의 모토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